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 원래 방송을 안 켜려고 했는데 9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파월 형이 이 주둥아리를 잘못 노리는 바람에 시장이 작살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그 S&P 500이 0.94, 나스닥 우리 코스피죠 1.53% 폭락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코스피 시장도 1.75% 폭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섹터별 종목이거든요. 섹터별. 제가 모아놓은 섹터별로. 보시면, 섹터 중에서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렸습니다. 모든 섹터가 마이너스입니다. 저 이런 거 거의 몇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보통 이렇게 한두 개가, 이렇게 한개 정도는 좀 오르거나 보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은행만 지금 0.3%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패대기입니다. 패대기.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이제 유튜브에 레카 형님들 거를 방송을 좀쭉 보다 보니까,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가 당분간 없다. 나 그리고 그전에도 너네들한테 그런 거, 그런 뉘앙스로 말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니까. 그리고 또 기자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네들 어쨌든 그 연준의 정책 기조가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진행하는 거 맞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완전 시장이 작살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수습을 하긴 했던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내릴 수 있는 좀 명분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폭락장을 겪고 나서 쭉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바닥 다지고 지금 올라와서 뭐 전고점을 트라이 하니 많이 해서 조금 밀리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고 파월 발언의 명분까지 딱 제공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만했어요. 어떤 위험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 정도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받는 건 누가 이거를 폭락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조정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것도 전고점 부근에서. 그죠? 이걸 전고점을 확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더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를 해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스피는 이렇게 코로나 장 올라갔다가 대세 상승을 맞이하고 나서 지금 바닥 다지는 척 하더니만 이게 뭐야?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항에서 그냥 저항받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 이만큼. 미국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이거 어디 갔냐고, 이거.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우린 왜안 올라와, 이씨! 어? 아니, 무슨 뭐 한국이 뭐, 경제의 카나리아라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뭐, 한국이 수혜를 보니 많이 또, 이러다 안 올라오니까 뭐, 한국이 아직까지는 중국 비중이 높아갖고 좀안 가는 것 같은데, 뭐. 확, 씨발, 같은 데가 뭐야, 이 씨발. 죽여버릴까 보다. 이거 어디 갔냐,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도 이만큼 올라온 다음에 꺾여야지. 미국 수출 잘 된다며. 개코나. 갑자기 지금 TSMC에서, 장비 발주 조금만 천천히 주세요 하는 바람에 지금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 올라가다가 지금 꼬꾸라받고 있고, 지금 9만원에 물리신 분들이 이거 어떡할 거야, 이씨. 9만원에 물려있는데 지금. 다 왔는데 지금 막 7만 2천원 먹으니까 막, 우리 동네에 막 아시는 분들, 오! 에이씨, 죽어, 이씨. 이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부러지게 되면 수익 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계좌에.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손실이 커지는 구간 대응 전략은? 네, 답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에는 바닥에 여기서 손절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을 잘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국 시장에서 여러 번 두드려 맞아봐서 잘 알아요. 제가 맞을 줄 알아. 이제 아우씨, 여기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응 전략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아직 계좌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는 뭐냐? 다 손절하는 겁니다. 그죠? 다 손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돌리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을 못 먹더라도 나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수가 꺾었던 구간을 넘길 때 여기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근데 이게 쉬우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안 보겠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국 분들은 절대 안 된다. 나중에 막 어떻게든 뜨거운 거막 들고 있다가 에이씨!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도 절대 손절 안 한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실 거예요. 뻔해요. 종목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지수가 다 폭락했잖아요. 이럴 때좀잘 보셔야 돼요. 보면,
어떤 거는 마이너스 2%, 어떤 건 마이너스 5%, 어떤 건 마이너스 8%, 어떤 건 마이너스 0.4%, 어떤 건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적게 떨어진 놈들 있죠?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신 다음에 거래도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얘네들을 비중을 조금 가져가려고 했던 종목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좀 부여하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 한두 개 고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은 내가 너무 높은 구간에서 골랐다. 이 종목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 수급도 좋고, 뭐 매출도 좋고, 내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공부도 했다라는 것도 한두 개 고르세요. 그래서 이 한두 개를 고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세요. 난한 개만 남기겠다. 뭐난세 개, 난 다섯 개 남기겠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을 빼고 나머지는 다 손절하세요. 다. 예. 그리고 어떻게 요한 개에서 세 개, 다섯 개 가진 종목들 있죠? 이걸 가지고 일단 홀드해보세요. 홀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이너스 몇 퍼센트에 손절해야지? 20%에 손절해야지 이럴 때 20%에 손절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뭘 보고 손절하세요? 결국엔 금액을 보고 손절해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금액이 마이너스 3천만 원. 아, 씨발 안 되겠다. 어때요? 다 던져버려요.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던진다고요. 이러니까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하세요.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10개를 가져갈 거를 종목을 3개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좀 쌓이는 구간에도 버틸 수 있죠. 그래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서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또한 조금 더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차트가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 보여요. 거래가 실리면서 투매가 나오는 게 보입니다. 조금만 보실 줄 알면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매가 나오는 구간들. 요거는 나중에 방송에 설명해드릴 건데 요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요때 비중을 늘리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 되는데 이때 투매 나올 때 마이너스 한35% 된다. 이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근데 이650 남았다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더 사세요. 여기서. 딱 지르세요. 그죠? 그래서 빠져나오시는 방법.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내가 본전 구간에 딱 오면 처음에 가져가려고 했던 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350을 물타서 1350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본전 구간에서 350은 파시는 거예요. 또, 아싸! 비중도 키웠는데 날라간다! 이러고 들고 있지 말고요. 아셨죠? 이것도 핵심입니다. 이것도 두 번째 가져가는 것 중에 또 키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본전 구간이 오면 추가로 물탔던 것들 있죠? 이건 반드시 파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가볍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실 수 있어요. 지금 비중을 많이 키워놓으신 상태일 거예요. 쭉 끌고 오시면서. 근데 지금 손실이 났는데, 아, 이것도 하루 이틀 또 떨어지다가 다시 가겠지, 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떨어지는 것들 종목 딱 모니터링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오늘 조금 그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몇 개를 추려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딱 압축해서 핵심 종목 한두 개, 세 개를 딱 가져가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도 나중에 진짜로 시장이 엄청난 폭락이 오면 또 그때 가서 또 손절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네? 완전 다 작살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만 나중에 진짜 폭락이 여기서 더 나왔을 때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혹시나 반등이 나왔을 때, 확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결국 연말에 수익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비중을 조금 줄였고요. 반대로 좀 사야 될건더 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1100만 원 정도 수익 내놨던 게 오늘 또한 250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한 950만 원? 뭐 850만 원까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저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포트폴리오를 자꾸 압축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종목들이 한참 더 떨어지고 나면 전 여기서 한번 배팅을 딱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바닥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 그럼 올 손절. 근데 여기서 반등이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딱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빠른 회복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날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바닥에 내려왔을 때막 막연하게 막 고통받고 막 맨날 바들바들 떨고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멤버십 분들한테만 풀어드리지 않고 일반 분들한테도 어떤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차트의 모습들, 지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영상을 여러분들 전체한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꼭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유과장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식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